데뷔 전에서 마음을 내시고 어명에 따라 이루어진 혼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혼인이 정략 혼인이 아니라 평범한 혼인이길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 이제 우리 채경이의 운명은 대군께 달렸사옵니다. 허니 부디 제 사위로만, 채경이의 부군으로만, 전하의 아우로만 살아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리옵니다. 너와 내 아들의 인연이 참으로 우습구나. 멀리 멀리 돌아 다시 제자리라는 게. 아니 그러냐? 세상 모든 일은 바른 길로 돌아가기 마련이라였사옵니다. 그 긴 시간 돌아 다시 이렇게 맺어졌다는 것은 이 인연이 옳다는 증명 아닐런지요?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단 말씀을 드리는 것이옵니다. 허니 예전의 노여움은 거두시고 미움이 남아있으시다면 거두어 주시옵소서. 대비마마, 여인은 자고로 태어나선 아버지를, 혼인해선 남편을, 나이가 들어선 아들의 뜻을 쫓으며 사는 법이니라. 이제 네가 좌상이 아니라 내 아들 여기의 편에서 여기의 뜻에 따라 살 것이라고 믿어도 되겠느냐? 예, 그동안 아버지께 배우고 받은 것들을 이젠 지아비와 함께 나누고 실천하며 살겠나이다. 대비마마, 내 의원에서 의녀가 당부했사옵니다.